안녕하세요, 위스키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위스키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POXX님이 추천해주신 위스키를 리뷰하러 CU 편의점에 찾아가 봤습니다. CU 편의점에서만 판매하고 있고요. 15,000원, 해외랑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퇴근하면서 집에 오면서 CU에 들려서 하나 집어오면 되니까요. 클레이모어는 병에 새겨진 문양처럼 게이러로 양손용 거도라는 뜻이고요. 소속된 회사가 화이트 앤 맥케이입니다. 하이랜드 파크, 달모어, 주라 등 유명한 제품들이 많죠. 저가 위스키 중에서는 존버나 페이머스 그라우스도 괜찮게 마신 기억이 납니다. 클레이모 위스키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가성비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는 스코틀랜드, 알코올 40도고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섞인 거죠. 카라멜 색소가 0.1%, 성분표에 표기가 돼 있네요. 향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향이 굉장히 엿습니다. 좋은 향은 아니에요. 알코올 조금과 바닐라스러운 느낌 정도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맛 알아요. 바닐라스러움과 캐러멜스러움, 옅은 알코올 치는 향. 먹고 나니 어디서 먹어본 맛? 인위적인 단맛은 나지만 강하진 않고요. 딱 커클랜드 블렌디드보다 좀 옅은 느낌? 굳이 따지자면은 카라멜 나고 바닐라 나고 보리맛 나고 그리고 알코올 맛도 나고 살짝 부드러우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칼라엘이나 커클랜드 블렌디드 스카치나 이런 거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냥 도전해보세요, 호기심으로. 하지만 입문자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똥물리에 짬이 있어서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겠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이볼이죠. 퇴근하고서 먹기 좋은 하이볼 레시피 제가 특별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매분 한 개 1,000원이니까 아까우니까 4분의 1만 집짜서 넣어주시고요. 위스키는 두 잔 넣어주시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닉 워터 5잔 넣어주시면 퇴근하고 마시다 기절해서 눈 뜨면 아침 레시피입니다. 참 먹음직스럽게 됐습니다. 맛있네요. 위스키에서 역한 알코올 냄새 같은 게 안 나니까 달콤하고 토닉과 달콤시큼한 레몬 맛이 나는 굉장히 맛있는 하이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클레이모 위스키 참 애매합니다. 가격은 정말 착한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